나 받자마자. 받자마자 뭐야? 우와. 지금 불려야 돼. 야! 자! 야이씨!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욕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야이씨! 아, 왜 우리 이거 밖에서 안 해? 테니스는 실내에서 하는 것도 간지야. 아, 원래 밖에서 하는 게 간지 아니야? 이게 딱 여기서 딱 이렇게. 딱. 밖에서 해야지, 근데 이게 태닝이 되는데. 야. 나는 아직 태닝할 생각이 없거든? 인사 좀 해줄래? 어,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올라겠다, 까로야. 테니스장에 불려서 왔거든요? 태생아예요, 태생아. 어? 테니스 채를 처음 잡아보신 분. 네. 아, 나도 이거 근데 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나 괜찮아? 너는 약간 태도가 안 돼 있어. 네? 옷 입었니? 테니스 옷 벗고 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너가 최초가 되면 되지. 이 댓글에 욕 같은데. 오늘 선생님의 진짜 테니스 레전드를 모셨어요. 우와. 레전드? 네. 레게노. 네, 선생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TV에서 네, 많이 봤어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와, 저 솔직히 테니스 하면은 딱 이 이영택 선수분밖에 몰랐거든요. 저도요. 살면서 이 선수님을 만나게 될 줄도 몰랐어요. 저도요. 아, 근데 와, 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네. 혼내나요, 이 테니스에서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신발이 되게 네. 움직임이 좀 격해요. 네. 발목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다치면 네 책임. 네. 저는 선배님 이따 나중에 근데 제가 이 테니스 채를 잡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난리나게 재밌어요. 테니스의 매력을 일단 한번 될까요? 그러니까 테니스의 매력이 의사결정이 가장 많은 스포츠예요. 의사결정. 네, 공이 짧은지 네. 긴지 높은지 네. 낮은지 그리고 스핀이 드라이브인지 슬라이스인지 와. 그리고 다운드라인으로 오는지 네. 크로스로 오는지 이걸 판단을 해서 그러면 네. 몸이 빠른 사람이 유리한가요? 판단이 빠른 사람이 유리한가요? 그러면 질문 좋다. 질문 좋아. 야, 여기 어디 채널이라고? 여기 야, 질문이 아주 그냥 딱 좋아. 그 어느 정도 올라와서는 네. 체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프로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5시간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면 기술적인 거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근데 체력이 안 돼서 다리가 못 쫓아가서 미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되게 오래씩 또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역대 제일 오래 한 경기는 한 타임에 제가 한 5시간 이상 뛰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기셨나요? 그때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원래 좀 빨리 까먹는 편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하체임은 자신 있어요. 스쿼트로 한 천 개를 인정. 아 좋아 좋아.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빨리 배우고 싶어요. 우선은 뭐 웜업도 할 겸 좀 네. 움직임을 좀 한번 제가 그쵸? 한번 보고 네. 공을 치는 것 쪽으로 좀 아, 하죠 네. 이게. 네. 그럼 저희 이제 몸을 풀러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제가 이게 테니스 선수들이 이걸 가장 많이 하는 스파이더라 해서 뛰면 뛰어서 여기 꼭지점에다가 놓고 돌아오는 거. 다시 줍고 가서 놓고 돌아오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테니스에서는 초보자하고 프로가 차이점이 네. 뭐냐면 초보자들은 치면. 그 있어. 공이 날아가는 걸 보고 있어. 근데 선수들은 치고 다시 원위치로 오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땅 쳤었을 때 몇 발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연습인 거예요. 자, 앞을 보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떨려, 떨려. 좋아, 좋아. 어, 잘한다, 좋아, 잘한다.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 뛴다. 잘 뛴다, 잘 잘한다, 뛴다. 잘한다, 잘한다. 잘 뛴다, 잘 뛴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오,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안 돼.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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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21.39초입니다. 와. 21.39초. 오,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아, 빠른 건가요? 잘한 거야. 예? 빠른 거.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몸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 이쪽 봐. 앞에 보고. 어우, 가볍네. 공만 놓지. 가벼워, 말아요. 가벼워, 가벼워. 얘 진짜 탄성이 오, 좋아요.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아, 컴퓨터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네, 18.55 나왔어. 오! 와, 18점. 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잡고, 어! 할 때, 어!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 더 가는 거 이제. 회복이 안 되는데. 준비.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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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아까보다 뭔가 좀 익숙해. 아까는 웃으면서 쪘는데 지금 웃음기 사라졌어. 어, 지금 웃음기 사라졌어. 웃어줘.
어떻게 살아났어? 너무 진지한데? 너무 진지해? 어디 갔어? 자, 좋아. 네, 19.07. 거봐, 거봐. 쉴 수 있네. 아, 1초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큰 차이 없네. 대단한데? 자, 준비. 아, 시작! 빨라졌다, 빨라졌다. 안 하려고 다, 한 번 더 안 하려고 빨라졌다. 빨라졌어. 니 안 굴지 말아라. 아, 안 하려고 더 빨라졌어. 와, 요번에 많이 빠른데? 아! 아! 16.61. 내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우아하게 짧게 해서 탁. 100초가 위에는 우아하지만 밑에는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니스는 상대보다 많이 안 움직이고 이길 수가 없어. 네. 와. 어디 갔어? 자, 이게 웜업이요, 웜업. 내가 얘기했잖아, 테니스는 다리로 하는 운동이라고. 우리는 아직 라켓을 안 들을 거예요. 라켓을 네. 라켓을 늘어보세요. 네. 라켓을 들어보세요. 아, 내가 공을 던지면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잡혀서 나한테 던져주고 다시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이거 던져주고 네? 아 이거 어떡해 잡고 20개 정도만 할게 손 아, 준비 고! 자 가!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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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나서 여기 좋아 좋아 여기 여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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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개 더 여기 자 하나 더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잘했어. 진짜 잘한 거야, 지금. 손에도 10개만. 진짜 아니, 잘한 거야. 나 이리로 불렀냐? 속이 후련했냐? 한번 해보면 돼, 한번 해보. 고맙습니다. 준비. 헤이, 고! 저 애들 뒤에 뛰는 거 봐. 하나 던져주세요, 바로. 진하게 원망하는 건지 어때?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섯, 여기. 여섯. 일곱, 여기요! 안 돼, 포기하지 마! 다리 풀렸어! 일곱, 여덟. 다리 풀렸어! 좋아! 열둘. 정신 차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열여섯, 여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자, 마지막! 마지막! 스물, 오케이. 와, 좋다! 오늘 라켓 못 잡겠네. 이거 2부작이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제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은 유튜브에서 처음 보여드리거든요. 와, 천 개보다 더 힘들다, 솔직히. 미쳤다. 자, 요번에는 그러면 굴려주면 가서, 가서 사이드 스텝으로만 가서 공을 나한테 다시 굴려줄 거야. 자, 준비, 고. 사이드 스텝으로. 네, 나한테 보내고. 굴려줘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내가 잘 되는 거잖아. 그냥 중간에 쓰러져. 야! 열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야, 고릴라야? 여기, 여기.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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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기. 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걸 밖에서 한다고? 아니, 초보자인데 이 정도 잘하는 거지. 초보자였습니다. 시작! 자, 사이드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으로. 둘, 셋. 나도 처음에 저렇게 멋있었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시작했다, 시작했다. 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열. 열하나, 둘, 주소하지. 열하나. 솔직히 하체 힘은 자신 있어요. 열세, 열. 열네. 열다섯, 열여섯, 자, 일곱, 자, 여기, 여기. 여덟, 열아홉.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스물.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기분이야. 선생님, 산소 호흡기 좀. 자, 웜업은 딱 여기까지. 아! 네? 그 감독님도 몸을 한번 푸셔야 되니까. 누가요? 저요? 아니, 나는 이제 땀이 나. 그, 내가 봤을 때 조금 너무 뒤로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앞으로 좀 두르. 자, 자세를 딱 낮춰주라고. 자, 준비. 자, 자, 둘, 셋, 넷. 자, 다 공보다 더 빠르지, 내가. 자, 봐봐봐. 받자마자 보내야 한다, 받자마자. 받자마자 보내야 한다. 지금 굴려야 돼. 야! 자, 야이씨!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욕하려고 한 거라 했는데, 야이씨!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또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겁니다. 이제 재밌는 거 이제 공 치는 거. 땅에다 놔보세요. 그리고 라켓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주시면, 이게 포핸드 그립이에요. 그렇지, 와우. 이게 포핸드 그립이에요. 이지. 임팩트만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한 명씩 한번 쳐볼게요. 에이.
아니 너,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여기를 좀 해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 두 두 손목을 탕탕 쓰는 게 아니라 우선은 약간 처음에는 좀 고정시켜서 보낸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자 자 바꿔볼게요. 자 자 자 너무 펴지면 힘을 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약간 구부렸다가 약간 구부렸다가 그렇지 그렇지 자 다리 움직여야 돼. 자 오케이 좋아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바꿔볼게 이제 자 다시 쭉 더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자, 제가 힘이 빠져서 진짜 아무튼 그렇지 자 헤이 지금 보면 멀어서 네. 그래. 가깝게 쫓아가서 그래서 다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매싱 한번 해볼게요. 스매싱. 스매싱 어떻게 때리는 거죠? 공이 오면 이렇게 딱 들고 바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옆으로 서야 돼. 정면으로 쓰지 말고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 야! 네, 오 좋아 잘한다. 나이스. 그 왼손이 공을 약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지. 네. 자 가리키고 빵. 빵, 오! 빵, 오! 굿! 굿! 원래 이게 스매싱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못 때려요. 그래요? 어. 다른 운동 하셨었나? 아니야. 자. 신났다, 지금. 뜸이 신났다. 좋다. 오! 나이스. 뜸이 신났다. 좋다. 오! 나이스. 저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자. 오! 이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바꿔볼게 이제 정면으로 쓰는 것보다 옆으로 서야 이게 스윙이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 어? 이게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 나이스. 힘이 좋으니까 손목만 써가지고도 잘하네. 자 오, 이거 나이스. 약간 타격감 괜찮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거예요. 간지 나죠 지금? 오케이. 오 지금 좋아. 잘하네. 자 오 굿샷. 아, 식스팩 좋아. 좋아. 야. 이게 제일 재밌어요. 잘 되니까 재밌어. 잘 되니까. 오, 재밌다 진짜. 오, 둘 다 잘하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운드에서 맞는 거 말고 바로 맞는 걸로. 자, 하나씩 돌아가면서 칠게요. 누가 먼저 맞추나? 자, 헤. 자, 다음 사람. 헤. 아하, 자, 이거 아, 이래 가지고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자. 오, 좋아. 오! 맞을 뻔했는데, 끝인가요? 끝나자, 이제! 오, 나이스! 끝났어! 저희가 이제 스승님과 대결을 할 건데, 볼링핀 쓰러뜨리기 게임을 할 거고요. 10번씩 치실 거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보라, 10만원? 10만원 상당의 어떤 거? 10만원 상당의 어떤 거? 말로 말지 말고. 근데 저희 너무 이제 가까워갖고, 이제 각이 거의. 바꿔볼래요? 아니요. 대신에 숨식가로 이 팀이 유리한 거는 한두 개만 맞춰도 우르르 쓰러질 수가 있어요. 도전!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가봐, 못해. 자, 선생님, 웃지 마세요. 자. 야, 이거 이렇게 안 해봤는데.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에이! 이거는 게임이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보여줄게. 아, 이게 뭐 어떻게 맞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지. 얍셉이! 줄었어요, 얍셉이! 자, 안녕하세요. 심얍셉입니다. 도전! 아, 너 계속 왜 선을 넘어가? 자꾸 선 넘네! 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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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았어! 아, 일단은 세게 쳐놔봐야 돼. 아, 근데 맞을 것 같아. 맞으면. 그럼 맞으면 그냥 끝이야. 맞으면 끝이야. 맞으면 그냥 이기는 거야. 도전! 오, 좋아.
되게 진지하시네. 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명중 명중. 아, 저 많은 대로 맞아야지. 도전 도전 도전. 아, 욕할 거 같다. 지금 몇 개째예요? 8번째 도전. 진짜 내가 진짜 인생 건다. 불안해,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해. 어, 선생님 제 차례 아닌가요? 나 아니요. 도전! 도전. 와, 진짜 시원하게 맞네요. 야! 아유, 근데 왠지 불안해. 아까워. 왠지 맞을 것 같아서 불안해. 도전! 저 마지막인가요? 도전! 아, 이렇게 팍! 진짜 이제. 와, 저걸 또 저렇게 다 치셨어. 자, 도전! 설마 여기서 맞고 그러진 않겠지? 한번 이거 선생님이 한번 맞춰봐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더 힘들죠? 더 힘들어. 네, 한번 그러면 보여주세요. 잘못된 거지, 내가, 우리. 잠깐만. 우리. 죄송합니다.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저희 선물 바로 증정하겠습니다. 술이에요? 술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레드 와인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채널에서 저를 이렇게 혹사시켜 주셨는데. 테니스를 배운다고 하시니까 테니스를 또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채널 홍보해 주세요. 머드리 대선배님이시니까 여기 또 버금이들한테 구독 한 번. 에이, 알아서 오겠지 뭐. 버금이 여러분, 저희 이제 머드리 TV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랑 이제 까루도 이제 머드리 TV에 또 출연을 할 거니까 그 영상 보러도 놀러와 주시고 다양한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성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일부러 제가 좀 힘들게 좀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잘 따라줬고 운동신경이 너무나 역시나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머드리 TV 많이 사랑해.